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름철 척추 관리, 낙상과 척추 압박 골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. 날씨가 지금 너무 덥고 습하고 또 비도 내리고 뭐 하기 때문에 입맛도 없고 좀 기운 없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. 또 이제 우리가 걷고 하다가 보면 이제 비가 오거나 할 때 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이제 우산도 하나 들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계단이나 이런 데 내려가거나 하실 때 또 미끄럽고 또 손도 하나 부족하고 하다가 넘어지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. 그래서 겨울에도 주로 낙상 사고가 많지만은 여름에도 겨울 못지않게 있다는 거 때문에 좀 환자분들이 찾아오고 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마 골다공증이라는 병을 아실 거예요. 그래서 골다공증은 뭐냐 하면은 우리 척추뼈가 아주 좀 단단하게 좀 이제 그 딱딱하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뼈라는 게. 근데 뼈 자체가 이렇게 그 바람든 무같이 그냥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거예요. 예.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유지가 돼서 뼈가 이제 충격이 오거나 부딪히거나 해도 뭐 사소한 충격 정도는 우리가 이제 지탱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어떤 분은 뭐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뭐 할 때에도 뭐 좀 뼈가 부러지시는 분들도 봤어요. 그만큼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뼈가 약해지고 아주 사소한 충격, 살짝 주저앉았다거나 아니면 살짝 뿜뻑했는데 그냥 통증이 아주 심하게 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. 아무튼 좀 미끄러워진 이런 길에서는 척추지 압박골절을 조심해야 돼요. 척추뼈에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더라도 통증은 아주 심하게 느껴지고 처음에는 통증이 아주 심해요. 돌아눕지도 못하게 아프다가 그래도 또 좀 시간이 가면은 조금씩 조금씩 통증이 좀 호전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방치를 하기 쉬운데 방치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, 뼈가 그냥 주저앉으면서 아물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허리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좀 굽어요. 구부러지고 키도 좀 많이 좀 줄어들고 좀 그렇게 됩니다. 키가 줄고 척추 변형이 오고 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. 크게 뭐 나사 고정을 해서 잡아주거나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뭐 가래로 막는다. 그러니까 처음에 미리 좀 잘 치료를 하고 잘 관리를 하면은 그래도 좀 쉽게 좀 좋아질 수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놔두고 하게 되면은 아주 크게 좀 변할 수가 있지요. 그래서 좀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그거에 대한 치료를 아주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, 골다공증 약 같은 것들을 복용을 하지요. 또 약 복용을 잘 못 하시는 분들 중에 주사를 쓰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호르몬 제제나 이런 것들을 맞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일단은 좀 식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.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신다면은 일단 좀 칼슘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게 되는데 보통 뭐 멸치 같은 거 많이 떠올리시는데요. 우리가 이제 사실 뭐 논문이라든지 여러 스터디 한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유제품에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약물 치료도 중요하고 또 적절한 운동도 중요한데 일단 영양 섭취를 통해서 우리 근육이나 뼈를 좀 강화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뭐 이제 우유라든지 이제 치즈나 뭐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칼슘이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우유 같은 거는 드시다 보면은 이제 좀 자꾸 설사하시거나 우리나라 동양인들 중에 그 우유를 좀 소화시키는 그런 효소들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. 속이 부족, 막 거북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우유를 좀 밥 먹을 때 옆에다 놓고 뭐 한 모금씩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은 뭐 그렇게 막 많이 속 불편해 하시지를 않아요. 예. 그러니까 우유만 따로 콸콸콸 마시거나 하시면은 막 배 아프고 화장실 가고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소화를 좀 잘 시키게 됩니다. 하고 뭐 치즈라든지 뭐 너무 달지 않게 떠먹는 요구르트 같은 것들 좀 드시고 좀 짜게 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사골 국물이나 뭐 멸치들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런 것들은 몸속에 이제 칼슘을 좀 배출시킬 수도 있고요.
그 특히 곰탕 같은 거는 이제 인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흡수가 되는 양들은 좀 적을 수가 있다는 거, 또 오히려 자꾸 이제 그 뭐 이제 체내에 그 골수 안에 있는 그런 지방 성분들 때문에 살이 찌거나 좀 그러실 수도 있다는 거는 기억해 주시고요. 일단 좀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사소한 충격에도 좀 골절이 있을 수가 있고 통증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제 뭔가 재치기라거나 기침을 할 때 돌아 누울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고 통증이 꼭 허리만 아니라 이런 갈비를 따라서 갈비뼈를 따라서 아프기도 합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척추 압박골절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럼 만약에 골절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, 일단 병원에 와서 좀 진찰해서 보고 뭐 MRI라든지 X-ray라든지 진단이 정확하게 되면은 이제 골 시멘트를 좀 골절이 발생한 부위에 집어넣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 하나 좀 띄워놨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골 시멘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뭐 진짜 시멘트가 아니라 이제 뼈를 좀 튼튼하게 하는 약이라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넣어서 급성 통증도 좀 없애주고 뼈가 자꾸 주저앉아서 허리가 변형이 오거나 등에 굽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. 이분은 골절이 너무 많이 왔어요. 골다공증이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와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막 여러 군데 오신 분인데 뭐 아무튼 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뼈 건강을 아무튼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. 우리가 이제 뭐 체중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거나 하면은 꼭 운동을 해서 체중을 꼭 줄여야만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꾸 굶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체중을 줄이고 뭐 막 몸무게 일일비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근력, 지방은 줄이고 근력은 키운다. 체중에 너무 이렇게 좀 뭐 꽂혀서 막 체중만 줄이려고 굶고 하시지 말고 일단 관절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본인이 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, 뭐 걷기나 뭐 가벼운 등산도 좋고 유산소 운동은 좋은데 일단 좀 몸이 너무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신 경우들이 많거든요.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뭐 물에서 할 수 있는 운동, 아쿠아로빅이라든지 중요한 거는 자전거를 하든 뭘 하든 꾸준하게 본인이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이제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. 일단 좀 나중에 또 좀 뭐 영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것도 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저희 나라 그 식단은 주로 좀 탄수화물 식단이 많아요. 그냥 밥에 김치 뭐 고기 같은 것도 소화도 또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일단 그래도 좀 단백질 공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계란 하나도 좋고 영 너무 그냥 그 좀 식사나 이런 것들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우리 외에 좀 요즘 캔으로 나오는 그런 단백질 보충제들이 있어요. 뭐 노인분들 식사 잘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좀 소량씩 자주 드시고 그래도 좀 앉았다 일어났다 뭐 스쿼트라 하지요. 그런 근력 운동이라든지 뭐 그래도 운동을 좀 꾸준히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우리 이제 척추 건강 관리 낙상과 이제 압박골절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고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와 또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소재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